우리나라는 국힘당 때문에 안 돼요, 논의가. 한나라당하고 협상하는 거는 항공기 협상하는 것보다 더 힘. 채널 A가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이러면 윤석열이 자존심 때문이라도 밀고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에 또 다른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한 주 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한 대표 입장을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오늘 채널A와 통화에서 물밑 통로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건 당내 여론을 당대표로서 전달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면법 제16조에 따르면 복권 상실을 신청할 때 형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에 사건 본인의 태도 등을 신청서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국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이걸 오픈한 이유는 자꾸 윤석열과 각을 세우라는 겁니다. 뒤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한방 싸워, 이건데 과연 국힘 의원들은 같은 생각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관련해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아주 통찰력이 깊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힘당 때문에 안 돼요, 논의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정치하던 시절에 이제 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에요. 한나라당하고 협상하는 거는 항공기 협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얘기 했다고 이제 그 장관 청문회 때 그래갖고 막 엄청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반성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저 당하고 협상해서 뭘 한다는 거는 항공기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한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물론 비교하는 거는 제가 결례였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이 메시지를 그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렵다는 상징적 표현인데 예. 또 말꼬리 잡는 거죠. 예, 문학적 표현인데 좀 과격했나 봐. 예. 예. 지금은 내가 정치를 안 하니까 반성 안 하겠어. 사실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독일식 제도를 하거나 이러면 골고루 전국적으로 의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비례대표 득표율이 한 36% 가까이 되니까 그 위성정당. 그 정도 얻으면 좀 군소정당들 빼고 나면 유효투표를 한 90%로 잡는다. 이러면 지금보다 의석이 더 많아요. 예. 이번에 얻은 것보다. 108석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도 독일직계도 절대 찬성 안 하죠. 왜냐하면 의원들의 대다수가 영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중대선거구제 하면 자기들끼리 공천 경쟁을 해야 되죠. 네, 국힘이 정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소신을 지키려던 공무원들이 위로부터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가 보복을 당하는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최해병 사건을 규명하려던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을 뺏기고 영창에 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구속은 피했지만 그는 지금 명예회복을 위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불법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킬 권리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도 검사 시절에 지시가 위법한데 어떻게 위법한 지시에 따를 수 있느냐고 핏대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언론은 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론이 지금부터 윤석열의 폭정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만 보도했다면 과연 이런 짓을 두창이가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아, 임기 3개월도 못 채우고 탄핵당했을 겁니다. 차기 민주정부의 개혁과제 1순위는 언론입니다. 그날까지 언알바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